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광야에 나와서 이거 영, 참, 그 이집트의 땅이 어떤 땅이었다?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래서 고라가 그렇게 모세 보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어디로?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죽이려 하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고라가? 사단이 하는 말을 들었어. 예? 사단이 하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사단이 이 고라의 일당을, 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훨씬 낫다.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능력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 사리로부터 해방시킨 그것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전혀 없어.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지, 이게. 예. 네. 그,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는 누구요?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이 그들의 마음 속에 속삭여서, 맞아! 야, 이렇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할 바에는, 그래서 모세 저 자식 저 꼬라지도 보기 싫어. 지가 뭘 잘났다고. 이제 이렇게 돼서 작당을 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당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단이 일으켰고, 사단이 그런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설득했다, 말을 해서 설득했다 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땅이 어떻게 했다고? 입을 벌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건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땅이 입을 벌렸다. 벌렸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들을 땅 속으로 생매장 해버렸다. 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것을, 그거를 완전히 참 무시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몹시 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과연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다 성소 앞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들, 그 고라의 그 가족을 놔두고 다 너희들은 멀리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회중에게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리라. 자,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리라. 이렇게 써놨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감성적 표현입니다. 아,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도망을 간 것도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 칼로 자기가 자살을 해도, 그게 사울이 그 자살한 게 누구 말 듣고 한 거요? 사단 말 듣고 한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은 사단이 사울을 죽인 것을 두고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성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또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무슨 목적으로 그런 감성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을 해요? 모든 그들의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예,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하신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군데 더 보여드리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 사실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퍅한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듣게 만든 것은 누구요? 사단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퍅했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는 말도 있어요. 사실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바로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하여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역대상 21장 보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겠다. 다윗이 충동을 받아서 아 이스라엘 백성 수를 한번 세봐야 되겠다. 사단이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응. 그럼 누가 했다? 사단이 누구를?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했다. 그렇죠? 똑같은 사건을, 다른 데서는, 사무엘 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시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인구수를 세보라. 똑같은 얘기인데? 한쪽에서는 사단이 했다. 한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했다. 아까 처음 본 데는 역대상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 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 있는,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태워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단이 얘들을 어떻게 불태워 죽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죠. 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을 선택했어. 사단을 선택했다는 것은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했다. 그럼 사단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네. 네?
사단이 그렇게 불태워 죽을 수 있을까?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권세. 짐승의 권세라는 말은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의 그러니까 사단은 용이죠. 이 용. 용의 지배를 받는 종교 세력을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용, 이 짐승이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는 그 첫째 짐승에게 이제 이 종교 짐승들이라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종교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뭐를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한다. 그래서 사단도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라의 일당들이 선택해서 그 죽음을 선택, 사망을 선택한 것을 내가 그들을 불태워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니라.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의 집에. 이래서,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사야서, 5장. 여기 보면,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지옥이 입을 벌렸대. 자, 다른 곳에서는 뭐가 입을 벌렸다? 땅이 입을 벌렸다. 그럼 땅하고 지옥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이 땅이 지옥입니다. 지, 땅지자, 옥, 네?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가두는 감옥일까, 여기는? 여기는 사단과 악령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네. 그래서, 이 땅이 창조될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곳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어두운 곳이. 그렇죠? 자, 빛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어둠이 있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 사단이 있는 곳이. 빛이 있는 곳은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이고, 어둠, 혼돈, 흑암, 예, 공허.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공허합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네가 내 남편이야?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공허해요. 사랑이 있으면,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야. 얼마나 그, 응?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보람된 시간이고, 왜? 뭘로 채워져 있는 시간이니까?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시간.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뭐가 돼? 그 시간 안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고, 네. 그래서 진선미로 채워진 시간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 주정 결국 갔는데,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보면 좀 답답해요. 좀 그 아름다 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아름다운 걸 보고 제가 사실은 주정 결국 때문에 그래 앞으로 뉴스타트 센터의 위치는 뭐예요? 이 동네야. 처음 딱 본데. 와, 이럴 수가 없어. 유전자가 팍 해지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어머, 그리고 또 안 봐.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전자를 켜려고. 한참 봐야지, 그렇죠? 정말 멋있다.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그러면 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 그 악령들이 그 지구가 창조될 캄캄하고 공허하고 그렇죠 혼동밖에 없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있으면 그게 전부 혼동이야. 어둡고 공허하고 의미 없고 거기에 하나님이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계시록 12장 보면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사단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단의 천사들, 사단과 사단의 천, 그 용과 그의 천사들 그랬잖아요. 용은 사단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그의 천사들도 싸웠으나 그 용과 그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조건적 사랑으로 속이던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겨나고? 땅으로, 지구로. 그때부터 땅은, 땅이 생겨날 곳은 사단과 악령들의 어떻게 감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옥이 됐어. 악령들의 감옥, 사단의 감옥. 이 사단의 감옥 안에 우리는 태어났어.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 우리를 태어나게 한 목적이 뭐라? 실험을 해봐야 돼.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을 태어나게 해서 인간이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갈 때와 즉 사단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즉 성령으로 살아갈 때와 악령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변하냐? 보기 위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뉴스타트야. 네. 왜? 암꾸정 걸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다시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받아들이면 다시 유전자가 회복하니까. 그래서 온 우주에서, 이야,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악령들도 그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인간을 죽이는구나. 그 사망이구나. 그거를 알게 해서 그 악령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었다. 이 이제 거기에 우리는 그 실험에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대조하는 실험에 우리는 실험 대상으로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네? 어떤 입장일까요? 미안하지. 이거를 감옥에다가 악령들의 감옥, 그 땅이 창조된 곳. 그 땅 감옥이야. 그게 땅 지자 옥자야.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 세상을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뭐라 그래요? 생지옥이라 그러잖아. 맞아요. 생지옥이야. 여러분이 그 암에 걸리게 된 원인을 생각해봐. 이 속에서 뭐가 됐어? 그 막 화가 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천만하고 생지옥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떨 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성령이 들어왔을 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악령이 있으면 그거는 지옥은 어디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몰랐을 땐 그것이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은 잠언 15장 24절 보세요.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속에 뭐예요? 악령이 들어와서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때를 나는 어디에 살았던 때라? 지옥에 살았던 때라. 그래서 예수님을 탁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때는 내 마음에 어떻게? 천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변하는 거야. 네. 네. 천국으로 변하도다 이런 찬송가 있죠. 네. 그는 아래에 있는 네.
자,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는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이 말이지.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리라. 그 사람들은 자꾸 죽은 후에 지옥 간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지옥에 살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잠언 나온 김에 시편 86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혼을 가장 낮은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다윗도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언제 지옥에 있었죠? 다윗이. 예. 남의 젊은 장교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예. 그 전문 장교는 죽이고, 지옥이었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야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예, 이사야서 14장. 자.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게 천사장. 천사장의 이름이다. 루스벨. 자, 루스베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디로 떨어졌죠? 땅으로, 지구로, 그렇죠? 그래서 하늘 전쟁이 일어났는데 못 이겨가지고 어디로 왔다고? 땅으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으로,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뭐요?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악령들이 우글우글 하는 이유가 왜 우글거리죠? 여기 사단도 있고 악령들이 우글우글 하는 이유가 여기가 그들의 감옥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옥 속에 태어났어. 그래서 악령을 받아들였다가 드디어,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다. 무조건적 사랑을 보았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사단아, 루스베라, 너는 지옥같이 끌어내려질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가는 곳이 어디였다? 땅이고, 그것이, 그렇죠? 자, 땅으로 내려갔다?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갔다? 그 땅은 뭐요? 곧 어디다? 지옥이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다는 말은 지옥이 입을 벌렸다. 지옥이 입을 벌렸다. 땅이 입을 벌렸다라는 말은
결국 땅이라는 말, 지옥이란 말은 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이 있는 곳이다. 사단이 말했다. 그래서 입을 벌렸다라는 단어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입을 벌렸다. 히브리 말로 입을 벌렸다는 말이 진짜로 그냥 사단이 아 벌려가지고 삼켰다. 단을 찾아보니까 입을 벌렸다는 말은 말했다는 말이에요. 예. 네. 자, 그걸 제가 찾아서 이제 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의 집들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물건을 삼키더라. 그들과 그들에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그렇죠?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여러분 그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뭐가 많을 것이라고 그래요? 지진과 기근이 많을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 세상에 죄가 더 뭐요? 많아진다, 악해진다는 뜻이요. 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점점 세상을 어떻게 떠날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이 더 많이 자꾸 하나님을 뭐 하니까? 거부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셔. 이 하나님이 땅을 탁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지층이 어떻게? 미끄덕하면 지진이 꽝 나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진이 더 잘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죄가 많아지니까 지진을 내서 사람들을 벌 주려고 그런 좀 제발 벌 준다는 얘기 좀 그만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선이 되지.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벌 줄 수 있게 없게? 벌 줄 수 없죠. 왜? 말 안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왜 벌을 줘요?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볼 때만 그게 가능해요? 조건적으로 볼 때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벌이란 것은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야. 그렇죠? 생명을 떠나면 그게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으로 가는데 왜 하나님이 또 때려 죽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엉망진창이 돼. 막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벌은 죽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초한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에 있다가 사단 쪽으로 넘어가면 이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해도 괜찮아. 왜?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은 거부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기를 우리도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이 그
입을 열었다는 말이 말했다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여기서 확인합시다. 자, 우선 곧 찾을 텐데 우선 이런 말을 좀 봅시다. 지진. 자, 여기 참 지진에 대해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이제 이 얘기는 엘리야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얘기예요. 근데 막 지진이 막 흔들렸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 위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런데 보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람이 불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그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셨어? 바람 속에 계시지 않냐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다? 그 지진과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속에서도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태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한 짓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 없었다. 사단도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다. 그 불 속에도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그 불 후에 뭐가 있더라? 미세한 음성이 있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와!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는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엘리야야, 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너 믿음이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 있니? 네. 그랬더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굴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건 나중에 엘리야 얘기할 때 계속하기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막 하는 그 광풍 속에도 하나님은 불 속에도 하나님, 지진 속에도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작은 목소리로, 사랑의 목소리로 계신다 하는 얘긴다. 자, 이사야서 시편 66장, 시편 66장.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거를 세세히 뭐 잡듯이, 예, 이 잡듯이 다 성경 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온다. 그렇죠. 66장 자. 이는 내가 고난에 처하였을 때 내 입술이 언급한 것이요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 입술이 이제 다른 것 좀 봅시다. 여기 봅니다. 내 입술을 어떻게
열어서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하는 건 뭐예요? 말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번역은 내 입이 뭐예요? 말한 것입니다. 이게 네. 땅이 그 입을 열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네. 나의 입술이 뭐예요? uttered라는 말은 내가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이 입을 열었다는 말의 그 영어 뜻이 바로 히브리 말로는 pass라고 그래요. 그 이건 영어로 하면 utter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사사기, 우리가 입다 얘기를 어젯밤 했습니다. 그렇죠? 입다, 사사기 11장이었죠? 그래 보면, 11장 35절. 예. 네. 여기 이제 입다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집으로 가니까, 딸이 나왔어. 야, 그래서 딸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나를 먼저 마중 나온 첫 번째 마중 나온 사람을 바치겠다고 했다. 그 말을 이제 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입을 열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자, 딸이 그에게 이르시다. 나의 아버지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다. 내가 이미 뭐예요?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고, 어떻게? 입을 열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입을 열었다는 말이 바로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딸이 하는 말이,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뭐를 여셨으니? 입을 여셨으니. 이게 다. 입을 열었다는 말은 말씀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 욥기 35절 자 이제 너 욥이 헛되이 뭐예요?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는 말은 좀 예? 뭐 했다는 거다? 말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고라 일당에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그 누가 사단이 이 지옥에 그래서 이 사단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자꾸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도 누구의 말을 들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동생을 죽였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땅이 입을 열어 너의 손으로부터 뭐예요? 아벨의 피를 받게 했다. 즉 그 말은 사단이 너를 설득 말해 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진을 누가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사단이 어떻게? 땅도 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뭐도 내릴 수 있고 불도 내릴 수 있고 그걸 기억하세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자살을 해도 하나님은 누가 죽였다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막, 와! 자, 지금, 누가 쇼를 한바탕 한 거예요? 고라와 그 일당이 이제 땅성으로 생매장됐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겁나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와, 겁나네, 무섭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그 250명도 태워 죽였다. 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 구하여 그로 불 붙는 데서 향로를 짓게 하고. 그래서 250명의 그 고라의 일당들도 향로에 불을 담아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 250명은 죽고 향로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다 쏟아버리고 그 향로는 거룩한 거니까 그 향로를 다 녹여가지고, 이제, 그 제단을 쌓는 그런, 노스로 제단을 쌓아. 아, 그래서 제단을 쌓는 평판을 만들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 클라이막스가 이제 나오는데, 이튿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불평하기를 너희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단 말이야. 250명이 죽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누구 편이 돼버렸어? 응? 고라 편이 돼버렸어.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사단의 계획이었어. 예. 네.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또 이 새끼들 다 죽여야 됩니까? 그 죽여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 죽였잖아. 하나님이 죽인 거는 아니지. 누가 죽였어? 사단이 다 죽였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자기들만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이 250명 놓고 300명 가량 되는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난 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이 백성들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회중이,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아, 그 성막 쪽을 바라봤더니 보라,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탁 거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왔다고? 성막에. 하나님 성막에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막에서 하는 일은 뭐게? 제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제사가 뭐게? 무슨 제사? 뭐 하는 제사?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어린 양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야. 그 하나님이 성막으로 다 왔어. 그래서 그 왜 구름이 나타나면 하나님 오시는 거야. 구름과 뭐예요? 예? 구름과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뭐가 영광에 나타나. 이거를 보고.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의 성막 앞에 왔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기를. 사실 이 민수기 16장에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고 복음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니 그들이 엎드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향로를 들고 제단으로부터 불을 드러내어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욕하는 그 사람한테 가라. 지금 뭐를 가지고? 향로에 불을 담아.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지. 아시죠? 그걸 담아서 가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에 와서 어떻게? 나는 이런 너희들을 전부 지금 대항해서 너희들을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을 어떻게 나의 아들 예수를 이 어린 양으로 보내가지고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다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자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야.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불을 담아서 나오는 거야. 그 성막 안에서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서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와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사단이 또 전염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 백성들이 떠나니까 생기는 그러니까 분노하고 무섭고 그렇죠 무서워 무섭고 만약에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꺼지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되겠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 나가기 시작. 그것을 하나님이 또 전염병을 발생시켜서 죽인다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거를 들고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군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요? 속죄하라 그래 모세가. 예, 네, 지금 군중은 막 모세와 아론 막 원망하고 하나님 이제 해방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이는 주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어떻게 전염병이 시작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런 감성적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갔기 때문에 전염병이 시작되었다 마치 하나님이 화를 내가지고 이 새끼들 다 죽여야 되겠다 해서 전염병을 냈다 이 말이야. 전염병이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요것만 이제 풀이하면 그렇죠. 여러분 참 성경 바로 풀이하려니까 일이 많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가서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다. 하나님이 열받았다. 하나님이 죽인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말인지를 또 확실하게 밝혀야지. 그렇죠?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어떤 나 원수가 나를 사기쳐가지고 나를 망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네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제 나와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해. 그래 놓고서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그 이게 무슨 말? 숯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죄를 사하는 성령의 불, 제단에 그 성막의 제단에 있는 숯불. 를 뜻합니다. 죄를 태워서 죄사함을 줘서 구원하는 분.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도박과 술과 마약과 이렇게 빠져가지고 온 재산도 다 탕진하고 몸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얼마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아빠가 가서 뉴스타트로 끌고 가려고 가자 하는데 이 아들이 난 여기서 죽지. 뭐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말 안 하겠다.
그냥 놔두면 이 아빠는 의사야. 의사가 볼 때 한 달도 안 가, 이제. 지금 가야 돼. 뉴스타트 시작해야 돼. 병원에서는 가만 없어. 아들아, 가자. 근데 아들이 거부해. 그러니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지금 가면 살릴 수 있는데, 아들이 안 가기 때, 그때 아빠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은데 안 가겠대. 그때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요. 인간의 진노하고 다르다니까. 인간의 진노는 뭐예요? 이놈 새끼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려야지. 그럼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은 뭐가 뭐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자, 그래서는 아니다. 자, 그래서 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갔으므로 전염병이 시작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백성들이 지금 누구 쪽으로 자꾸 가? 사단 쪽으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속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 말이야. 뭐가 너무 약해져 버려가지고. 유전자 다 꺼지고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명한 대로 아론이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한 가운데로 달려갔다. 보라,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시작된지라. 그가 그 위에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 그래서 백성들 중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 예수가 어떻게 용서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섰더니 드디어 전염병이 어떻게 고쳐. 결국 예수님이 자, 이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 백성들이 전부 사단 편, 고라 편. 그거를 하나님.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죽을 백성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대신 죽었다는 그거를 아론을 통하여 전하니까 그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했다는 말이 아론이 그 불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더니 제가 사해지고 그들은 다시 그러니까 전염병이 중단됐더라.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도 홍수로 죽여서 해결됐게 안 됐게? 안 됐습니다. 곧바로 또 무슨 사건이 터져? 예? 바벨탑 사건이 터지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 앞으로는 그렇게 다 죽여서 해결하는,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잖아. 예수 하나님이 죽이진 않죠. 그러나, 이제는 사단이 못 죽이도록 하고, 그 죄인이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누가 죽겠다는 거죠? 나 예수가 죽였다. 그것이 무지개 약속이야. 앞으로는
홍수 안 온다. 박수.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이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죄는 형벌로서, 그 사단은,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짓 아니에요. 지진 일으켜서 죽이고, 불 내려서 죽이고, 자꾸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근데 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결국은 누가 백성들 대신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에서 그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이래서 그 무시무시한 고라 사건, 생매장 사건은 십자가로서 아름다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야, 나 참.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니까, 십자가로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민수기 16장, 이 고라의 사건을 공부하면서 정말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더 큰 문제로 발생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끝나게 하고, 정말 아직도 회개도 하지 않는 그 죄 속에 빠진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이 모세의 오경으로부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의 말씀이 구약에도 정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정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 그 생기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